우리 예전에 제가 늘 비유 드리잖아요. 우리 예전에 어렸을 때도 차 안에서도 담배 폈어요. 자가용 안에서도 담배 폈습니다. 지금은요. 길 가다가 담배 냄새만 나도 다 째려봅니다. 누구야? 그 피는 분들 참 되게 힘드실 거예요. 막 버텨야 될 거예요. 막 찜찜하지만 피자, 버티자. 막 시선들이 느껴지지만 버티자. 뭐라고 한마디 하고 가고. 어떻게 이러게 됐습니까, 여러분? 지금 소시오패스가 이 세계 모든 역사의 주도권을 잡고 있지만, 여러분, 어떻게 될지 몰라요. 불과 한 100년 뒤에, 만약에, 소시오패스 짓 하면 지금 담배 피는 거 이상으로 눈총받는 시대가 올지 어떻게 합니까? 아, 뭐야? 저 사람 학당 강의 안본 거야? 뭐야? 뭐야? 참나, 아직 참나도 모르나? 왜 어떻게 저런 짓을 하지? 육바람일 몰라? 막 이런 시대가 올수 있어요. 건물 가면 소시오패스 방 따로 있고, 거기 나오지 마시오. 몰라요. 왜냐면요. 자, 물질적인 담배 연기도요. 내가 사실 거슬렸는데, 참고 살았는데, 어느 날 이쪽 힘이 커지니까 어떻게 됐어요? 야, 니네 피지 마. 이렇게 됐죠. 지금 직장에서 소시오패스들이 활개를 치고 있는데, 근데 그 사람들이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못하죠? 제가 원하는 건 그거예요. 보살들, 군자들이 정확하게 자각을 하고, 사물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을 가지고, 명상을 하면서 통찰력을 얻으면요. 그 순간 상황이 달라집니다. 뭐 하는 짓거리 하고 모든 사람이 지적해버리면 소시오패스가 자기 살자고 수작을 못 부리게 돼요. 이런 사회 만들지 않으면 여러분, 지상 천국이고 정토고 뭐그 영원히 안 이루어집니다. 소시오패스에서 이 어떻게 이 처리해서 답이 안 나오면요. 이게 쉽게 말하면 적폐청산이에요. 적폐가 뭡니까? 소시오패스 짓거리가 적폐예요. 지 살자고 남 해쳤던 짓거리. 그거 청산을 못하고 무슨 이 세계사 문제가 풀리고, 이 우리나라 문제가 풀리고, 가정사도 안 풀려요. 가정에서 또 소시오패스 한 명이 가정을 다 망가뜨리는데, 그거 다 보고 있어야 됩니다. 이거 왜뭐 제압을 못 하느냐? 사회적 가치가 우리 각자의 우주에서 육바라밀을 최고 가치로 안 보니까, 소우주에서 그런데 대우주에서 그러겠어요? 대우주도 다 똑같이 엉망으로 굴러가고 있는. 그런데, 한 명, 두 명씩 이게 자각을 해버리면, 무서워질 때가 온다니까요. 그래서 그거 믿으시고 보살은 나를 바꿔서 이 우주를 바꾸겠다 하는 세계를 바꾸겠다는 사람 아닙니까? 이런 큰 사명감을 갖고 수행하시길 바래요.